안녕하세요. 북극성주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알려주는 아저씨, 부동산 아저씨 모셨습니다. 부동산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 김병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아저씨님이 올해로 이제 부동산 중개와 투자를 하신 지 20년 차.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20년 차가 되셨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부동산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많은 분들한테 이 정도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만의 투자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투자 기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막 휩쓸려 다니는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에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막 강의라든가 영상 같은 게 많다 보니까,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어디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만의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뭐 네임드라든가 아니면 뭐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는 게전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도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그대로 내가 카피를 하겠다. 카피를 하겠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요, 물론 그 전문가, 그 유명한 그 네임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산, 그다음에 소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전문가고 투자의 고수니까 왠지 저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초보일수록 내가 뭔가 고민해서 답을 도출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틀릴 맞습니다. 것 같고 그러니까 맞아요. 공식이나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다 의존을 하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카피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전문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카피가 아니라 수정을 하겠다. 수정. 이런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큰 틀은 있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아.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전문가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까? 그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은 과감하게 걸러내고 맞는 부분은 아, 내가 하는 이 방법보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구나.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나의 틀을 더 공고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상승장일 때는 그대로 카피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다 올라가니까. 아. 그래서 막 선생님, 선생님 막 이러거든요. 뭔가 빨리 하나라도 등기를 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승장이니까 뭘 해도 다 되니까요. 그럼 그때는 그 네임드 전문가들한테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거의 맹신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상담을 하면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는요, 그 맹신자들이 불신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아, 그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한 얘기만 하고요. 막 그러거든요. 아. 근데, 야, 너 불과 2년 전에는 그렇게 뭐그 선생님 따라다녔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죠. 하락장으로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새로운 전문가, 새로운 선생님 좀 추천 좀 해달래요. 그러면, 새로운 전문가를 추천해줘도요, 똑같아요, 또 결국은요. 2년에서 4년 지나면 또 다른 맞습니다. 불신자가 돼서. 그리고 중요한 네. 건, 그 전문가하고 나하고의 상황과 자산,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카피한다고 하기보다는 본인만의 투자 기준을 정하고 틀을 정한 다음에 수정해 나간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 기준이나 철학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투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뭐 가령 다양한 사람들의 유튜브, 뭐 이런 걸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도움은 될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영상을 보는 게 간접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거든요. 행동. 그래서, 간접 경험,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물론 그래요. 큰 돈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실수하면 안 되겠다.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왠지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좀 집착이 있는 분들이 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작 그러다 보니까 실천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갖췄다고, 기본기를 갖췄다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계속 학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도 보면은 어떤 공부법이나 학습법의 전문가가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간접 경험,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당연히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만의 직접 경험을 쌓아야 된다. 아, 그렇죠. 그리고 약간 듣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선호 같은 게 조금 더 생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네. 나는 이런 결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잘 들려오더라. 네네네. 난 이런 결의 이야기는 조금 나랑은 덜 맞는 것 같아. 맞습니다. 이 정도 기준만 있어도 조금 더 행동을 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투자의 기준이 있어야 투자의 되고 기준, 철학 네. 이렇게 네. 정리해 주셨고 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격보다는 가치에 베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네. 조금 전에도 네네.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네.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가치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거거든요. 가치는 네. 전혀 신경을 안 쓰고요. 그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변하거든요. 그 가격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냥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넌센스라고 하기에는 약간 뼈대가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네. 그냥 쉽게 쉽게 대답하시면 돼요. 한 2년 전에 한참 상승장이었어요. 상승장일 때 지방에 한 군단위, 그러니까 지방이죠. 네. 군단위에 한 15년 정도 된, 그러니까 15년 정도 구축이죠, 지방에서는. 그렇죠. 네, 15년 된 아파트인데요. 이게 15층짜리 건물이에요. 15층. 네. 근데 1층하고요, 12층이 매물로 나왔어요. 1층하고 12층이에요? 네. 그러면 네, 1층이 얼마에 나왔냐면 1억 2천에 나왔어요. 1억 2천. 네. 그러면 15층 건물에 12층이 노야층이잖아요. 더 좋은 층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12층은 과연 얼마에 나왔을까요? 사실 주변 건물 사례를 모르니까 네네네. 사실 쉽게 뭔가 단정을 못 짓겠지만 네. 그래도 1층보다는 몇천 더 비쌀 테니까 맞습니다. 한 1억 네. 한 4, 5천 정도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액수를 딱 맞추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최소한 1층보다는 비싸게 나왔다. 이게 일반적인데요. 반대입니다. 얼마에 나왔냐면 1억 1,500에 나왔어요. 어? 네. 아, 여기서 희한하죠? 그러면 아니 12층 매도자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급매로 내놨냐? 보니까 시세를 알아보니까요. 아니에요. 1억 1,500이 시세예요. 근데 1억 2천 그러면 1층이 호가로 내놓은 거잖아요. 비싸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1층과 12층 중에서 과연 어느 물건이 먼저 팔렸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뭔가 넌센스가 있을 맞습니다. 예. 12층이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했겠죠. 예. 정답은 1층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어떻게 기준층이 1층보다 약간 비싸면 당연히 노야층을 사는데 오히려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12층을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12층을 안 사고 1층을 샀다는 거죠, 먼저. 누가 샀을까요? 근데 왜 그랬냐 이유를 딱 네. 이것만 하면 아! 이걸 아시는 게 왜 그러냐면 바로 1층의 공시가가 9,500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12층은 공시가가 1억 300이었거든요. 그 유명한 공시지가 1억 미만 맞습니다. 주택이었네요. 그러면 물건의 가치는 12층이 있었는데 공시가 1억 미만 1층 그게 거래가 됐던 거예요. 투자자들한테요. 아~ 근데 이게 또 재미있게요. 1년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12층이 거래가 안 됐어요. 네. 근데 1층이 또 매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얼마나 나왔냐면 1억 500에 나왔어요. 이번엔. 그 산 투자자가 내놓은 건가? 그렇죠. 1억 500에 내놨어요. 그리고 12층은 오히려 얼마에 내놨냐면 1억 2천에 내놨거든요. 500이 올랐어요. 근데 어느 게 더 먼저 팔렸을까 이번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이것도 넌센스예요. 넌센스입니다. 네. 아, 네. 근데 1년이 지났으니까 네.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조건이 좀 선호도가 덜해졌을 것 같은. 맞습니다. 그 답을 말씀드리면 12층이 먼저 팔렸어요. 12층은 누구한테 팔렸냐면 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자한테 팔렸거든요. 그 다음에 1층은 1억 500인데도 안 팔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공시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1억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12층 원래 공시가 1억이 넘었었고 1층은 공시가 9,500에서 1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1억 미만의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면 가격은 관심이 이제 메리트가 없어진 거고 가치만 남은 거예요. 네. 그럼 본질적인 가치는 1층 있겠어요? 12층 있겠어요? 12층 있죠. 근데 12층의 본질적 가치는 2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가치는 신경을 안 쓰고 가격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가격에 신경 쓰기보다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거기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테마는 거의 상승장의 끝으로 가야 이제 뭔가 맞습니다. 빛이 나는 그런 테마였던 것 같고 하락장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얼마든지 싹 바뀔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격보다는 가치를 주목을 해라. 이 사례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님께서 또 무주택은 후진기어 네네. 1주택은 중립기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정확히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람들이요 투자를 할 때 뭔가 사는 거
사는 것만 투자라고 하는데 사지 않는 것도 투자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무주택자분들이 물론 돈이 부족해서 집 사기 돈이 부족해서 집을 안 사는 것도 있지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베팅을 해서 전세를 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무주택도 어떻게 보면 하락에다가 베팅을 한 거거든요. 무주택이라는 게 결국 내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 걸 선택한. 그렇죠. 네네.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세 사는 게 오히려 나한테 이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사는 사람들만 투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지 않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주택은 근데 하락에 베팅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1주택은 그러면 뭔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1주택은 저는 이게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헤지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해치.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다 내려온다. 아. 내 것만 올라가고 내 것만 떨어져야 이게 투자 전진기여가 되는 거지. 네네. 전진기여 또는 후진기여가 되는 거지. 아.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다 같이 내려오니까 이건 중립기여인 거죠. 중립기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투자는 1주택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주택이 있으면 남들 집이 올라갈 때 내 집도 올라가긴 하지만 네네네. 사실 갈아타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 집에 대한 기대가 크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제 이 집을 샀으니까 이 집을 발판 삼아서 보다 다음엔 상급지로 갈 수 있어. 난 이제 인플레이션을 정복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집 자체만으로는 상급지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얘는 헤지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거든요. 이 알파는 나의 근로소득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 그렇죠. 최대한 얘는 얘를 안 샀으면 헤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내가 모아야 되는 근로소득이 더 많아졌던 거죠. 그거를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한 거지 얘만으로 상급지를 올릴 수 있다? 그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1주택 처음 되신 분들이 그런 희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만 사면 이제 투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발판 삼아서 시드를 계속 투하해서 올리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180도를 변하게 하는 그 용도가 아니라 징검다리 역할인 것 같아요. 저도 집을 몇 년 전에 살 때 딱 그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그 든든해 보였던 한 채가 너무 감사히 잘 살고 있지만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맞습니다. 게 되게 네네. 와닿게 느껴지고요. 전진기여라는 표현도 써주셨어요. 네네. 전진기여라고 하면 무주택과 1주택이 아닌 상태일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에 주택수라든지 뭐 부동산 다른 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취득하는 상태가 전진기여일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사실 또 내 집 마련한 다음에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요즘 많은 손님들도 그렇지만 갈아타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갈아타기가 저도 계속 그냥 본능적으로 관심이 가요. 네네. 근데 갈아타기를 한 어느 때까지 좀 갈아타기 하는 게 효율적이고 네네. 한 어느 때 이후부터는 좀 다른 거를 좀 네네.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 뭐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부동산 아저씨만의 어떤 팁이 있다면 네네. 그러니까 이 갈아타기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1주택으로 계속 똘똘한 걸로 하나로 몰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주택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1주택하고 다주택은 완전 달라요. 네네. 어떻게 다르냐면 1주택은 약간 순자산의 개념인 거예요. 순자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이 있다. 네. 그러면 3억 가지고 대출 한 2억 받아서 5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대출 갚고 그 몇 년 사는 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한 뭐 예를 들어 한 7억이 된 거예요. 그럼 양도세, 비과세 받고 그 7억에다가 또 부족한 한 3억 대출 받아서 한 10억짜리 집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순자산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순자산이 늘어서 안정적으로 늘어서 좋긴 좋은데 이게 꼭 상승장으로 맞물리면 약간 자기 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산이 늘어서 순자산이 늘어서 좋긴 좋은데 너무 속도가 늦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공부 못해서 연봉도 적게 받는 내 친구는 집을 몇 채 사더니 갑자기 자산이 상승세에 딱 맞물리니까 나보다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내가 잘못한 건가? 다주택으로 넘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1주택에서 다주택은 완전 다른 게 다주택은 시세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세금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다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순자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긴 하지만 이건 먼 훗날의 얘기고 일단은 계속 보유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판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1주택이 순자산의 개념이라면 다주택은 자산의 개념. 총자산.
그렇죠. 자산. 그래서 일단 판을 키워놓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세금, 대출, 뭐 보증금 뺄 거 빼더라도 덩어리가 크니까 많이 남는다. 근데 일반적으로 또 많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1주택에서 다주택으로 넘어가 지향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 이제 타이밍. 그때가 언제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1주택자들한테 가장 큰 재테크는 뭐냐면 섣불리 2호기, 3호기 다주택을 하는 것보다는 양도세, 비과세가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이 1호기 집을 팔지 않고 2호기를 산다? 그러면 나의 자산에서 가장 큰 게 비중 차지하는 건 1호기거든요. 그럼 2호기는 분명히 뭐 규모면이나 금액적인 면에서 1호기보다 안 좋은 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물론 1호기도 오르고 2호기도 가격이 올랐겠죠. 근데 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거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더 큰 금액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상승장으로 도래했다? 그럼 항상 정부는 세금을 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주택자라고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최대한 혜택을 누리고 나서 그리고 다주택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적인 그렇죠. 네. 그리고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다 누린다면 지금 이제 그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에 맞습니다. 비과세 과표는 12억인가요? 맞습니다. 그 정도 체급의 자산까지는 네네네. 조금 더 똘똘한 걸로 뭉치는 네네네. 과정을 네. 겪어도 저는 그 12억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하나의 기준선이긴 하는데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12억에 맞춰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생각해 봤는데 지금 양도세 이제 또 한번 비과세 받는 것보다 나는 자산의 판을 키우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럼 반드시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양도세하고 분명히 한 번은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또 아까 1주택자가 현타가 오는 그 상황을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네네. 내 집은 실거주는 얼마 안 올랐는데 다주택자 친구는 상승장 흐름을 맞습니다. 잘 타서 라는 네. 표현해 주셨으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 좀 상승장이 올 것 같다는데 베팅을 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네네. 라고 하면은 실거주가 아직 뭐 12억이나 이 정도 과표가 안 찼음에도 조금 더 개수를 늘린 쪽으로 베팅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다주택을 하려는 그 의미 본질을 아셔야 돼요. 왜 다주택을 하려고 하는지 단순히 주택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주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초보 다주택자들이 처음에 그거를 실수를 하세요. 다주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세 개 샀으니까 다섯 개 채워야지. 다섯 개 샀으니까 한 열 개는 돼야지. 그다음에 사면 살수록 자산은 무조건 늘어나요. 근데 이거를 살 때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추가할 때 사면 분명히 자산은 늘어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나의 순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사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지 말아야죠. 아, 그렇죠. 뭔가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이걸 매수한 다음에 매도할 때쯤에는 조금 상승이 진행돼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네네. 뭐 신중하게 해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주택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산을 확보를 해서 순자산이 많이 확보될 것인가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주택과 다주택의 관점을 순자산과 자산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신선했는데 또 지금 그런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근로소득의 크기나 보유 현금 이런 게 좀 넉넉한 분들이 있고 네네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은 또 접근하는 전략이 다를 것 같은데 네네. 네, 각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모아놓은 시드가 좀 많고요.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도 좀 높은 분일 저는 미 매매가는요, 집값은요 현재 가치 플러스 미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미래 가치는 앞으로 호재라든가 어떻게 바뀔 거야. 그래서 이제 매매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면 그건 있어요. 시드가 좀 여유가 있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좀 높은 곳에 베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차익은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재건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렇죠. 미래 가치가 높아서 매매가 높은 거. 근데 이게 재건축이 되면 많이 남거든요. 근데 반대로 시드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면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가 높은 물건에 좀 투자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래야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가치 전세가가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가격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부담이 소위 말한 갭이 작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현재 가치가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내가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현금 흐름에 따라 또 합치면 신규 투자를 할 수 있고 다른 투자를 모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네. 나중에 수익 면에서는 당연히 이 재건축이 더 크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액으로 아니면 시드가 좀 부족한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회전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게 네. 월세의 개념일까요?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전세 보증금 될 수도 있죠.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는 게 그렇죠, 현금? 그렇죠. 아.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이제 초기 다주택자 분들은 이제 현금 흐름 플러스 자기 근로소득을 모아서 이제 신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다주택이 이제 판을 딱 짜신 분들은 현금 흐름만으로도 신규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특히 이게 상승장에 맞물리면 전세가 쫙 받쳐줄 때는 1년에 그냥 몇 억씩 생기거든요. 전세가 상승분이.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다.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이때부터는 근로소득이 약간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 단계까지는 특히 자산의 순자산의 개념일 때는 내 집값 올라간 거에다가 열심히 돈 모아서 아끼고 저축해서 시드를 합쳐줬어야 되죠. 근로소득을. 그래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아지는 게 왜 그러냐면 근로소득은 내가 생활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끼고 내가 저축을 해서 나중에 투자금을 쓴다 이게 아니라 투자금은 나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을 키워가는 개념이거든요. 월급은 용돈으로 뭔가 그런 느낌. 그렇죠. 근데 네. 근로소득 정말 중요하죠. 네네. 그렇죠. 뭔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본격적인 자산의 어떤 파도 그 흐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정말 그리고 중요하다.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 당연히 비중 있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슈퍼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는 근로소득이 뒷받침 안 되는 자본소득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본소득의 파도가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맞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더 근로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뭐 자산가 분들 중에서 아, 저 정도 돈이면 저 정도 자산이면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잖아. 이런 분들도 다 직업이 있으시거든요. 되게 열심히 일하시네. 왜냐하면 그게 물론 본인의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을 버는 돈이 훨씬 더 많고 커요. 일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분은 근로소득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크든 적든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근로소득을 벌려고 노력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부자들, 어떤 성공한 자산가들 네네네. 이런 분들 이야기가 계속 이제 해주셨는데 네네. 20년간 또 다양한 부자들을 만나셨고 네네. 또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계시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어가는 분들도 또 만나셨을 거잖아요. 네네. 네. 이런 분들은 좀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공통점이 딱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조금 양보를 한다. 그러니까 희생을 한다고 표현하기는 물론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현재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좀 그러니까 미래 대비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몸테크가 힘든 이유가 저는 그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몸테크가 그렇죠. 있겠군요. 몸테크인데 왜냐면 네. 자산에다가 베팅을 너무 하다 보니까 나의 현재 삶을 확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러면 몸테크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균형점을 좀 잡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현재 만족에다 높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은 올려줘야 몸테크가 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점을 잘 찾아가시면서 미래에 좀 비중을 두시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뭐 내고 잘하는 사람들, 네네. 뭐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네네. 조건과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네네. 뭔가 좀 더 본질적이고 네네.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네네. 미래라고 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거죠.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는 뭐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 이제 제가 책 나왔다고 이제 책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한 분한테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 택배로 보내. 나 시간 돼. 내가 갈게.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오셨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저를 꼭 보고 싶다고. 그리고 부동산 아저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을 딱 드렸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 자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다음에 대기업 임원 출신에다가 뭐 퇴직금도 꽤 많이 받으셨고 했는데 차가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 딱 됐잖아요. 제가 딱 봤잖아요. 근데 2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검소하시네. 야, 검소하시다.
그분은 차는 그냥 그렇죠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정도. 그다음에 평상시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허. 강남권에 사시니까 대중교통 얼마나 좋아 지하철 다 있고 그러니까 굳이 차를 탈 필요 없는데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는 바람에 지하철을 탈 수가 없어서 내가 차를 끌고 왔다. 근데 아 막판에 그분도 좀 뻘쭘했고 저도 뻘쭘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가시는데 이제 배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그분이 앞에 딱 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동 딱 걸고 뭐예요? 백미러 딱 피잖아요. 근데 백미러가 안 펴지는 거예요. 한쪽이 윙 이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막 네. 오히려 그 정도 되는 자산 규모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네네. 네.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를 좀 의식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당장 차를 바꿨죠. 그래서 그분은 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사실 현재가 막 불편한 게 막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사실 어느 정도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거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일 텐데 네네. 그분들이 그런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까지 네네. 얻고자 하는 미래의 어떤 가치 이런 게 네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건 바로 선택권인 것 같아요. 선택권? 그러니까 선택권의 범위도 넓히고 개수도 늘리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20년 된 그 오래된 국산차를 타고 다녀도 전혀 창피하거나 의식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벤츠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렇죠. 사는 것뿐이에요.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분이 강남에 아파트 있는데 강동구에 사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강남에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선택권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아, 그 정도 자산이 있으심에도 거주랑 투자는 불리하시나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사야 하는 집은 어디고 살아야 하는 집은 어디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게 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그런 경우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집으로 재테크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정말 전 부자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자는 그 금액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100억, 누군가에겐 10억만 있어도 부자고 누구는 뭐 1000억 있어도 부자가 아니다. 난 더 벌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나는 정말 부자야 이런 분들은 뭐냐면 집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개별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집을 30억 주고 샀으니까 몇 년 살다가 50억 받고 팔아야지? 그러면 그거는 재테크로서의 비중을 둔 거죠. 근데 정말 여유 있고 집에 대한 그 재테크의 생각이 없는 분들은 어떠냐면 내가 그냥 살고 싶으니까 그냥 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살고 싶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다른 데서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집에 대한 개별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 여기 부동산 대백과 책에도 네. 뒷장으로 갈수록 거주용 부동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언제까지 아파트 사고 파는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 넓은 것까지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또 지금 어쨌든 뭐 급등이나 급락이 없는 장이잖아요. 여전히.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여전히 다음 상승 본격적인 상승장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고 또 그 일환에서 이번 책도 내주신 것 같은데 다음 상승장에서 부자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분들이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저는 자기만의 색깔, 근데 자기만의 큰 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공부하면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게 큰 돈이 오고 가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막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양도세 그러면 막 저도 세율은 못 외우거든요. 근데 세율을 막 구간별로 다 외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양도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그 큰 틀만 아시면 되지. 그 세율은 그때 정말 내가 양도세를 계산해야 될 때 그때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율 자체가 또 항상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바뀌니까 그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죠. 사실 그건 세무사님이나 어떤 맞습니다. 그런 전문가님들의 영역인데도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너무 메모해야 된 나머지 행동,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공부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론과 공부가 됐다고 하면 현장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뭐 임장이라든가 당장 뭐 계약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계속 돌아다니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공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 제 책에도 경매 파트가 나와 있지만 그렇죠. 저도 예전에 경매 배울 때 학원 이제 다니잖아요. 다녔는데 만약에 한 반에 50명이다. 그러면 50명 중에 1년 있다 딱 살아남는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5명 중에 또 1년 있다가 또 보면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50명이요. 처음에는 눈에서 진짜 레이저가 나가요. 막 눈이 반짝반짝. 나 그렇겠죠. 이걸로 낙찰 받아서 나 돈 벌 거야. 막 이러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50명 중에 정작 법원에 입찰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3, 40명은 안 해요. 못 해요. 계속 공부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특수 판례, 뭐 특수 케이스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뭐 정말 일반적인 돈이 되든 안 되든 일반적인 물건, 쉬운 물건부터요. 한번 현장 임장 나가서 물건 조사해보고 입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일순환을 해보는 게 정말 큰 공부거든요. 그다음에 하면서 아 부족한 부분,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찾아서 보완하는 게 정말 오랫동안 남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는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은 하시되 어느 정도 이론이 됐다 그러면 현장에 나오셔서 체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결국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됐다고 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네. 결국에 그 실천에 옮기고 계속 꾸준하게 계속 부동산을 보는 사람한테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라도 기본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될 책을 최근에 써주시지 않았나.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도 이제 이 책의 옛날 판을 봤는데 네. 그 옛날 판에 비해서 두께가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두꺼워지지 않았나 네네네, 싶어요. 맞습니다. 아, 네 사례도 전부 다 보강을 하시고 최신 사례로. 네네.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이론은 아니더라도 필요 충분한 이론 정도는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책을 쓸 때 너무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쉽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의외로 또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쉬우면서 정말 알아야 되는 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썼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딱 책을 딱 처음 보시면 아 두껍다. 아 부담스럽다. 근데 한 장 딱 넘기면 아,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읽을 만하다. 그래서 뭐 쉽게 읽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께만 두껍지 그렇게 부담스러운 책은 아닙니다. 아, 전 이 책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집에 철물함 하나씩 있잖아요. 네네네. 철물함 평소에는 잘 쓰지 않지만 네네. 이제 뭔가 필요한 게 생겼을 때는 또 찾으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좋은 걸 평소에 이제 구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더라도 하나 마련해두면은 그 좋은 걸 이제 두고두고 쓰는 건데 급하게 구한 철물들은 또 막 너무 약하거나 뭐 쓸데가 없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괜찮은 철물함 하나 집에 하나씩 놔두는 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뭐 가장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갈아타기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 임장 가기 좋은 철에 또 필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로드맵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하락장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제 주변의 뭐 자산가들, 부자들 보면 항상 상승장일 때 좋은 물건을 보는 뭐 안목이 있어서 그때 사서 뭐 크게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 준비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서 시장에 참여를 하고 버티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은 늘 뭐 올랐다 내렸다 변함이 있지만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치 보는 안목을 키우시고요. 그 가치를 봤다면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티시고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아저씨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